뭐 강제로든 반 거의 반강제로 시장을 좀 관망하게 되게 지금 분위기가 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관망입니다. 오늘 종목 자체가 거의 다 이제 파란불 들어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오늘 좀 파란불에 떠 있는 이유들은 뭐 특별한 뭐 시장에 뭐 악재가 있다 이런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온 것들에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좀 썼지만 쉽게 말하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피면 이제 고 밸류에 대한 부담 이제 이렇게 좀 표현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졌을 때 이제 빠지는 이유가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다 싶으면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밸류가 이제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 이유는 지금이 고밸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소를 시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제나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실제로 경제가 그보다 좋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그보다 좋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좀 좋은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FOMC가 있죠. 사실 이 FOMC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월 달에 FOMC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FOMC가 사실 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뭐 4월 달에는 그냥 지금 중간 점검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FOMC에서는 뭐 다음 FOMC나 이제 아니면 올해 전반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연준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많고요. 이번 FOMC에서 할 말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부양책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가상화폐 시장도 되게 떠들썩했기 때문에 FOMC에서 이제 할 얘기들 되게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일이면 해결됩니다. 내일이면 해결되니까 뭐 지지선 이탈하는 것들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편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한 1, 2주간은 실적 좋은 종목들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이런 것들 좀 뜨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죠. 특히 요즘에 해운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제 건설 기계 업종들 특히 뭐 두산바켓이나 이런 것들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고 다만 지금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 실적 이슈가 뭐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실적 좋대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가겠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400% 늘었대요. 그럼 주가가 4배가 가겠네. 이렇게 쉽게 접근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항상 어느 정도 눌려주는 것들을 확인하고 오늘 참 이렇게 관망세 나오고 주가들 좀 하락 조정 나올 때좀 현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삼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마시고 좀 빠진 것들 위주로 다시 보면은 수익 난다라는 걸 제가 또 공략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 늘 연일 좀잘 올라갔죠. 그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또 FMC 회의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다라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실적 좀 위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법이 없다 보니까 또 적절한 매도 타이밍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키워드를 정리하셨고요. 자,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실적이에요. 네, 실적이고요. 지금 업종이 사실 실적이라는 기사가 붙어야 좀 올라가주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지금 장세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철강주, 최근에 뭐 포스코 강판, 포스코부터 해서 어제 철강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해운주들, 뭐 HMM은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다음에 뭐 건설주들, 오늘 뭐 현대건설도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건설 기계들, 뭐 요즘에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캐시나 이런 것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보시면 다 이제 그런 실적주 위주로 좀 움직인다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철강주, 해운주, 건설주, 건설 기계주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평상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뭐 1년 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 내가 만약에 5년, 10년,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건다 올라가도 얘네들은 원래 안 갔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받던 종목들이고 뭐 우리가 뭐 주가 평가를 할때 가장 먼저 본다는 뭐 PER이나 PBR 이런 것들 보면은 한참 저평가. 그러니까 그 PBR도 1위 안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고 어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되게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항상 저평가받던 종목들이었는데 이번에 증시가 3,2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 저평가 이것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밸류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밸류가 아니고 그럼 저밸류를 찾자 저밸류에서 실적 좋은 걸 찾자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위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주들 이런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좀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것들, 빠지고 있는 것들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2차전지랑 반도체입니다. 실적 이슈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어제 뭐 삼성 SDI 나왔고,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잠정 실적 나왔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뭐 뉴스가 나와도 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뭐 다음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다다음 실적이 어떻게 될지 실제로 미국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종들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내재화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해주는 것이 신호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반도체 업종들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실적 잘 나온 반도체 업종이나 2차 전지 업종들이 좀안 오른다 싶으시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FOMC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FOMC 관망세 때문에 어쨌든 이 관망세를 만드는 가장 큰그 주인공은 FOMC입니다. FOMC가 있으니까 명분을 잡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또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거예요. 이제 바뀌면서 뭐잘 갔던 뭐 철강해운 건설 뭐 갑자기 또 차익 실현 매물하면서 갑자기 또 물량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좀 이어질 수 있고 또 코스닥 지수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냥 오늘 그나마 이제 낙폭이 이제 1000포인트를 지금 이제 깨냐 안 깨냐 지금 딱이 정도 흐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의 이제 3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1선을 위협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11선도 처음으로 이탈을 했고 21선도 이제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인데 코스닥 지수가 설마 여기가 고점이고 다시 빠지더라고 해도 이 정도면 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 것들, 저가 종목들, 저가라는 게뭐 100원, 200원, 300원 그런 저가가 아니고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그 뒤로 많이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